알겠습니다. 선택을 어느 정도 하긴 아, 하셨어요. 했는데. 네. 아, 그 감독님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팀원이 결정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감독님부터 한번 불러보고 약간 좀 쪼아볼까요? 그래볼까? 저희가 네. 약간 꼴배기 싫었던 팀 중에 네. 왜냐면 이미 우승자처럼 나온 걸 거의 못 봤어요. 계속 네. 안 해가지고 쉬다 저희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꼴배기 싫은 게 아니라 골을 보고 싶은 너무 보고 싶은 팀 보고 싶은 팀? 이상민 감독님 팀 예? 이상민 감독님 팀 자 이상민 감독님 팀에 누구를 선택할지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저예요. 네. 네, 이상민 감독님 팀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네. 누구를 선택할지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안에 두 분 괜찮죠? 뭐 누가 좋겠어요 지금? 항아랑 하고 붙어봐봐. 항아랑 하고 붙어봐봐. 저는 장주희. 네, 저희 네. 감독님이랑 의견 차가 네. 좀 심했습니다. 아 그래요? 박기영님 씨는 자꾸만 자기가 이길 상대를 선택했고 저는 그분이 이기면 좋겠다라는 분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기면 좋겠다라는 분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감독입니까? 네. 저희가 선택한 그녀는 강아랑 씨입니다. 자, 강아랑 씨를 선택하셨습니다. 미끄럼 사고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도리, 기마개, 모자와 같은 방한용품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옷이 젖어버릴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박수홍 씨가 이상형이 있대요, 여기에. 이상형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뜬대요. 삶에서 날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날씨를 뭐 날씨. 맨날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아랑 씨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네. 박수홍 씨는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네. 장주희 씨가 본인이 보고 싶은 분을 장주희 씨가 게임과 상관없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네, 네.